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8구간 구름정원길로 트레킹 나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불광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불광생태공원 8구간 입구 전망대를 지나 정진공원 지키미터 설림사 진간생태다리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6.5km, 이동시간은 2시간 30분, 최고고도는 188m, 난이도는 하입니다. 둘레길 진입하기 전에 매화가 만발했더군요. 그럼 잘 따라오세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트레킹 시작합니다. 지하철 출구 나오는 길로 쭉 직진합니다. 좌로 가면 둘레길이고 직진하면 불광생태공원입니다. 전 불광생태공원으로 매화와 산수유를 감상하러 돌아갑니다. 불광생태공원 입구에 산수유꽃이 활짝 폈네요. 불광생태공원으로 들어섭니다. 홍매화를 보러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홍매화가 활짝 피었네요. 홍매화의 꽃말은 고결, 충실, 인내, 결백이랍니다. 아직까진 만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완전히 만개할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좌측으로 빠집니다.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댄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좋네요. 얼마 전 올라갔던 족두리봉도 보이네요. 산수유꽃이 활짝 폈습니다. 산수유 꽃말은 영원 불변이랍니다.
백미화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백미화의 꽃말은 결백, 미덕, 우아함이랍니다. 벌이 열심히 일을 하네요. 이 코스는 서울 둘레길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구름정원길 시작해 볼까요? 북한산 둘레길 8구간 구름정원길은 총 길이 5.2km랍니다. 북한산 둘레길 진간동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진달래가 벌써 피었네요. 개나리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정원 구간은 기복이 약간 있는 구간입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조망터에 도착했습니다. 조망터에서 은평구 시가지가 전체 조망됩니다. 잔도가 보이네요. 정진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잔도를 지나갑니다. 북한산 능선 서쪽 끝 쪽두리봉을 오르는 기점입니다.
진달래꽃이 일찍 피었네요.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 절제, 청렴, 신념이랍니다. 햇볕이 안 드는 곳은 매화가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족두리봉 올라가는 정진공원 지키미터입니다. 불광공원을 지나갑니다. 참 많은 둘레길들이 한 표지판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작나무는 아닌데 무슨 나무일까요? 북한산 기자능선이 조망됩니다. 족두리봉도 조망됩니다.
잠깐 불광폭포를 들렀다갑니다. 겨우내 얼었다가 녹은 계곡 물소리가 봄을 재촉하는군요. 전에는 돌탑이 많았었는데 정비를 깨끗이 해놨네요. 석상의 표정이 무척 귀여운데요.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식기에 한숨 쉬다 갑니다. 북한산이 조망됩니다. 북한산 기자능선과 족두리봉이 조망됩니다.
오늘 구간의 마지막 쉼터입니다. 화익은 이영 왕자의 묘역입니다. 8구간 끝 진관 생태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 9구간 마식길 출발 게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